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만대를 명정하시고 인간들이 다 잘못해도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십자가 의를 보시고 대언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크신 뜻을 이루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영생의 보좌로 끌어올려서 함께 살잡고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간 시대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종들 되게 이 시간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5장입니다.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느부갓네살의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 형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택했어요. 그 버림받은 사람의 생활이 어떤가를 지금 말씀합니다. 읽어보시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네 얼굴은 몸의 대표죠.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이 세일산이 에서의 산입니다. 우리 성경에 새로운 일 세일이 아니고 이 지명입니다. 지명 에서의 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키락했습니다. 에서의 생활은 망합니다. 하나님께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서의 정권이 공산당이고 에서의 교권이 이방 종교 타협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 산아. 하나님은 시온산도 사랑하고 말씀합니다. 시온산아 조금 기다려 너를 다스릴 자가 온다고 수르바벨이. 그래서 36장에 이스라엘 산에게 말씀했습니다. 반대쪽에서 멸망의 산 에서의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게 하나님의 대적이 사탄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 두 가지 백성이 살아요. 가인의 계통, 아벨의 계통. 멸망의 계통은 우승해요. 유명해요. 뛰어나요. 남보다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낮아져야 돼요. 낙이 타고 가는 예수님 같이 겸손하고. 그런데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하나님의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어요. 에서는 복 못 받아요. 이 땅에 아무리 출세해도 잘 살아도 멸망의 사람이에요.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선언했어요. 그게 에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요. 자, 망할 사람은 구원이 없는데 왜 자꾸 말씀하느냐. 야곱에게 교훈이에요. 야곱아 너 에서 따라가지 마. 에서같이 살지 마. 약속도 못 지켰던 계약을 어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손에 끼친 사람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요 군대를 몇 명이나 준비했어요. 예? 400명. 그런데 야곱이 이겼어요. 예? 하나님 편이 야곱이요. 그 마귀 편이 에서인데 칼을 갈았어요. 또 야곱이는 만나면 죽인다. 자식. 팥죽을 팔아먹어 이놈아. 팥죽을 팔아서 장자명물 사갔다 이놈이. 응? 그리고 내가 사냥하는 사이에 염소 잡아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내 복을 뺏어갔다 이 죽일놈. 그건 야곱은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조소받은 거고 에서는 뺏긴 것이에요. 그 얼렁뚱땅 확사하면 안 되고요. 얼렁뚱땅식으로 봉이 김선다가 살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손에 끼치면 애써입니다. 사기치면 애써요. 진실하게 살아.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되면 된다 그러고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안 되는 걸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뱀새끼지, 뱀새끼. 뱀이니까 깨구리 잡을 때,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의 길은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국가, 강대국가, 유명한 종교, 바알신, 아세라 목사,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4절,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성읍 잘 쌓아도 소용없어요. 아파트 큰 거 사도 소용없어요. 다 무너져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땅에 소망 두면 안 돼요. 이 땅 다 준다 해도 하지 마요. 안 한다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 집에 가야 되지. 남의 집에서 얹혀 살라 그래. 이 땅은 마귀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땅이 자기 집이라. 그래서 성읍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너로 항목해 하리니. 에서는 멸망 박살나요. 에서 사상이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네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한을 품고 원한입니다. 그 원수 갖겠다는 거죠. 옛날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뽑으니 야곱은 외갓집으로 쫓겨갔어요. 그 가서 복받았어요. 세일에 20년 동안 아들 열둘 얻었어요. 그 하나님 선하신 모략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죄가 없어요. 예? 야곱이 아들 열둘 낳고 장가 몇 번 갔어요. 네 번 갔죠? 야곱이 본의가 아니에요. 가기 싫어도 자꾸 붙여서 갔어요. 가다 보니 네 번 간 거야.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복을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예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집의 왕이에요? 야곱 집의 왕이에요. 그 마귀가 야곱을 막 찢어먹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부활시켜서 같이 살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 다윗의 집이나 솔로몬 집이나 아브라함의 집에 난리가 나는 거지요. 마귀가 막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뭐 세상으로 볼 때는 막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일어나요. 부활해서. 다 부활해서. 예수님도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땅에 33년 계실 때. 인정받았습니까? 맨날 쫓겨다니면서 멸시받고 풍채가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런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그래서 에서의 사상은 마귀 사상인데 못 건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입니다. 예정.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버리고 종을 만나게 하고 말씀 만나게 해서 살려주지만은 멸망의 백성은 안 돼요. 자, 이사야도 예언 받았거든요. 봅시다. 34장에 이사야 34장 아주 멸망으로 정해놨다 했어요. 그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사야 34장 4절 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 지구성이 없어져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계시록 6장 12절이죠.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지구촌이 예, 하늘이 막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 적. 하나님 위에서 봤어요. 이스라엘 장들을 놓고 보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이것이 이 멸망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멸망으로 이미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명정했다. 만대를.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수양의 콩팥기름에 유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야곱이 아닙니다. 에돔입니다.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십니다. 에돔. 근데 8절을 보면요. 이것은 이 에돔의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보수는 원수를 갚아줘요. 신은의 날인데 그 야곱은 그랬잖아요. 그 보수 날인데 주인공이 누구냐? 시온입니다. 시온.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은 하실 해라. 이 정답이 자, 이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담의 가정에 전쟁이 났는데 6천년 싸웠어요. 근데 시온에 다윗의 예수님 편은 공격을 받았어요. 계속 공격받아 순교했어요.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상급을 줘야 돼요. 면류관을. 그래서 보수해야 돼요. 그 보수가 3대합니다. 계시록에 화가 새겨올 때에 해받을 사람은 마귀 편, 용의 편, 짐승의 편이고 복을 받을 사람은 시온산, 예수님 편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있습니까? 마귀 같습니까? 내 몸을. 네? 웃지 말고 답을 해봐요. 지금 내 몸을 예수님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100%? 100%는 아니야. 쓰긴 쓰는데, 이, 아직, 무식에 빠져가지고 마귀를 따라갔다. 마귀 신분도 고전한다니까요. 신경질도 나고, 응? 그렇게, 이 빨리 정돈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알곡은 빨리 결실해라, 알곡으로. 그, 가을이 가까우는데, 햇빛이 뜨거워, 가을에 운무같이 빨리 열매 맺히려고. 그, 가을의 햇빛이 짧고 뜨거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마귀도 극성 부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고, 자꾸 성경 보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열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태만하고, 아, 뭐, 피곤하고, 참 살기 힘든다 하면요, 열매가 못 돼요. 그렇게 에돔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빨리 복받으려면요 야곱의 집에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에 따라서 다 야곱이 있다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요. 자, 그럼 34장에서는 참목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참목자. 그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 목자고 그 거짓 목자의 단체가 에서인데 에서의 길은 한을 품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한이 있어요? 누구 두고 보자. 혹시 사돈간에 한 맺힌 거 없어요? 부부간에는? 형제간에는? 부자간에는? 너 두고 보자. 그런 거 없어요? 참목사 너 두고 보자.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있다면 오늘 아침에 풀세요. 회개하면 돼. 풀면 돼. 맺힌 거 풀면 되거든. 한을 품으면 에서다.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한을 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부흥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 풀라고. 자, 세상 사람도 한 풀이 합니다. 굿할 때 한 풀이 하잖아요. 그건 자기들 욕망 채우려고. 마귀 한을 풀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 심판받지 말라고. 한을 품지 말라는 거죠. 에서는 한을 뭐 품었다니까요. 그 은근히 자꾸 사람이 미워져. 사람이 싫어져. 그 한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원수도 사랑하랬겠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헐벗으면 입을 걸 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건 안타깝지만은 많이 쌓아놓고도 안 주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한을 품었다.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이스라엘은요 계속 환난만 받아요. 에덴 동산부터 아담의 가정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왜 그럽니까? 선악과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선악과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계속 아벨의 계통은 셋의 계통은 공격형이요. 공격을 받아 타겟으로.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간역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활을 쏴서 내 허리가 다 부상당했다. 상처가 났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모든 사탄들이 하나님의 집을 공격해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집에 일하는데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그 순교 왕건이 됩니다. 곧 죄악의 끝대라. 죄악의 끝대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는 죽음이지요. 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아마겟돈에서 다 불타 죽고, 불타면 피도 불타잖아요. 몸이 다 화장되어 버리니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축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살인이, 죽음이, 저주가 따라온다. 에서의 생활은. 그리고 이 땅 아무리 잘 살아봐도요, 종점은 사망이에요. 사망.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면 못합니까? 산다는 보람이 없지요. 많이 살면 죄를 맞이하게 지옥에 큰 벌을 받고, 어린애로 태어났다 어린애로 죽으면요 벌은 조금 받죠. 이를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생명을 피를 남 죽이는 걸 싫어해야 되는데 남 죽이기를 좋아했단 말이야. 이 공산주의 말이야. 자본주의 다 잡아먹고 교회 잡아먹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아주 기간단축으로 막 박살내버리잖아요. 그 세계에서 세상에 저게 인간이냐. 사람을 죽여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잔인하게 죽였다. 그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해 놨단 말이죠. 잔인하게. 그 피를 안 흘려야 되는데 사람을 안 죽여야 되는데 죽였다는 거죠.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가 너를 따른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곱의 집에는 빌립보 2장 좀 찾아봅시다. 성령이 바울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빌립보 2장 3절 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최고요? 남이 최고요? 남이 최고다. 나는 더 나쁜 놈이다. 난 못났다. 그 남을 무시하지 말고 높이라 했어요.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만 돌아봐. 남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갈 때에 다른 사람도 잘한다 해야 되지. 자기를 돌보고 그럼 다른 사람을 또 돌봐줘. 당신도 예수를 따라오라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예, 그 사람 속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 하시지요.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천국 사람이 되지. 성령의 인치심 없어요. 지옥이에요. 교회 다녀도 지옥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령 보냈는데 바꿔치겠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수가 없어. 지금 사명에 따라서 보좌 우편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오순절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신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6절 그는 근본, 예수는 누구냐? 근본은 뿌리가, 예수의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4번의 형체, 예수가 하나님 형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춰졌어요. 당나귀 타러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나귀를 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낮아지셨어.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겸손했어. 그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는 겸손하여 나귀 타타했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심심해서 뭐 장난친 게 아니고 나귀가 작잖아요. 나귀 새끼는 더 적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귀를 교통수단 이용하잖아요. 짐도 싣고 중동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나귀 몇 마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가장 낮은 자리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성경대로 나귀 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령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령이. 지령이라, 지령이 되어야 권세 준대요. 철장 권세를. 그 지령이가 못 된단 말이죠. 자꾸 내 마음 속에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죄를 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령이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라. 세상 걸 포기하라. 다 버리라. 예수님같이 나는 세상 안 속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자리를 버렸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 주인인데 창조자인데 이 땅을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아담의 범죄로.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끝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영생 받으러 왔다가 물러갔잖아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오라 하니까. 야, 나는 다 비웠다. 너도 비워라. 못 비웁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세상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마음을 비워라. 예수님 같이. 예수 마음을 가져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가요. 3장 보면요. 빌립보 3장, 8절 보시면은, 바울은 분명히 바로 갑니다, 이제. 8절에,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가진 게 뭐냐.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1등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겉으로 볼 때는 속에는 제가 꽉 찼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다듬고 깎고 배우고 취하고 1등이 됐는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나보니 다 헛되더라 그 말이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가졌던 거 다 화장실 통에 꾸정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것은 예수 만나서 새 사람 됐지 율법으로는 꼭 송장같이 우상같이 돼버렸다. 아무 기쁨도 만족도 없고 내가 최고라고 교만하게 다녔는데 예수 만나고 내가 잡아졌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해놓고 저 18절 건너가세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제 포본이 됐어요. 바울이가 사람 됐어요. 성신의 사람 돼가지고 나를 본받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럼 고린도서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같은 말씀인데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비 교회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반대편에서 산단 말이죠. 원수, 십자가 원수, 십자가 친구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이용한다. 이용. 내용이 뭐냐? 저희의 마침은 저희의 마침 종말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가 뭐요? 배꼽. 먹고 마시고 사는데 목적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 배가 하나님이요. 그죠? 배가 부르면요. 아이고 복 받았다. 배가 쏙 들어가면 아이고 저주 받았다. 어제 배 부른 사람 회개했잖아요. 돈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나쁘더라. 응? 물질이 최고다 했는데 물질이 많아서 죄를 지었으니 무소유가 성경적이다. 소유가 없는 게 성경적이다. 고백했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땅의 일. 이 마귀 일, 마귀 집에서 잘 먹고 잘 자자. 출세하자. 틀렸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야,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데 담배새 길바닥에 예수 만나서 사람 됐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이 문제예요. 성령 받아야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 변화되면 변화되고 예수님이 낮아졌다 올라갔으니 우리도 세상에 낮아지게 살다가 주님 공중에서 오라면 구름 타고 간다 그 말인데요. 그럼 에서의 생활은 마귀 생활인데 야곱의 집의 교훈입니다. 따라가지 말라고요. 본문에 가서 자 5절에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제약의 끝때에 이스라엘은 자꾸 죄를 지어요. 하나님 때려요. 그래서 잡혀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에서가 옆에서 박수를 치어요. 곧 꽃이다 잘됐다. 자 칼의 근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렇게 야곱의 편을 도와주지 않고 형제간인데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의 집이 돌로 갈라지는데 사마리아 유다로 아수를 잡아갈 때도 박수쳤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잡혀갈 때도 박수치고 아 잘됐다고 내 속이 시원하다 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그런데 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6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에스겔 통해서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사람 죽이는 거 싫어야 되는데 사람 죽이기를 기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에스겔 정권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피가 너를 따르리라. 7절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항부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그 에서에게 끌려가면 에서 사상에 빠지면 함께 죽습니다. 에서를 경계하고 사탄을 경계하고 우리는 다림줄만 잡고 말씀 읽고 들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지. 이 말씀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한 가지 달라. 교회 가는 것만 달라. 가도 안 돼요. 집에서도 성경 통독하고 읽고 설교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전도하고 그게 있어야 되지. 야곱이 그거 안 하면요. 끝장이야. 내가 그 사륙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사륙당한 자로 네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항복해 하여. 그 에서는 지옥 가야 돼요. 영원히 항무지야.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이 세상 에서의 이 지구 세상이 없어져요. 마귀 세상이 없어진다. 6천년 만에 끝나고 7천년 안식 8천년 무궁무진에 갑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에서가 하는 말이 이두 민족과, 왜두 민족이냐? 솔로몬이가 장가를 천번 가는데 고의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발동해서 마귀를 따라간 것이지,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이지.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났어요. 아히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히야 보고, 야, 너새옷 입었네. 옷을 열두 쪼가리 잘라봐. 열두 쪼가리 갈랐어. 옷을 열두 쪼가리로. 그래, 열 개를 딱 해가지고 여러 번 줘버려. 하나님 알려줬어요. 그럼 하나는 다윗에게 던져. 유다만은, 한 지파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심판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축복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지고 아수르 나라에 가서 390년 종사합니다. 죄값입니다. 그 종말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 믿어도 교훈을 안 따르면요,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됩니다. 중생 받아도요, 예언을 가감하면은, 전도 안 하면은, 순종 안 하면은 천년 시대 못 갑니다. 이 성경은 에덴 동산 찾는 회복의 책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 가실 거지요? 대답하세요. 가실 거지요? 가야지. 꼭 가야지요. 그러면 여기서만 따라가면 돼. 시킨 대로. 하라면 해야 돼요. 아이고, 해보니 이게 받지도 않고요. 욕만 하고요. 신경질만 하는데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 마귀란 놈이 그렇게 고분고분 우리한테 복종 안 합니다. 마귀는 대적합니다. 전도하면 묘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게 에서의 마음속에 뭐가 드느냐, 귀신이 들어갔는데요. 이 두 민족, 지금 야곱의 민족이 둘로 갈라졌어요. 사마리아 유다로. 그래서 이두 땅은,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아이고, 남의 밥상을 탐이 나서 지가 먹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지 에서 하나님 아닌데, 에서가 옆에서, 아이고, 야곱이 집이, 내 동생 집이 박살 났네. 이제 내가 차지해야지. 이렇게 헛꿈을 꾸는 거야, 헛꿈을. 네? 헛꿈 거. 그 야곱의 집 사람들은 예수님 통치를 받아야 되죠. 마귀 통치 받으면요,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이 땅을 다 차지한다고 헛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바벨론 무너지는데, 헛꿈을 꾸던 원수들이라. 그 일곱 머리 짐승국가는 헛꿈을 꿔요. 성경 밖에 사람인데 성경을 모르니 꿈만 꾸다가 망해요. 거기 다니엘 2장에, 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꿈꿨지요. 그 헛꿈이요. 멸망의 꿈을, 우상 꿈을 꿨어요. 그래, 우상 없어졌어요. 돌이 태산이 됐어요. 이 성경은 진리의 꿈이고,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가 새 시대 꿈을 꿨어요.
아, 꿈이 너무 달아. 너무 좋아. 이 묵시가 너무 좋아. 그게 뭐냐면, 새언약 새의를 꿈꿨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레미야 꾼 꿈이, 예레미야 31장 안식 가는 길이, 새언약 새의이 지금 끝이 날 때가 됐어요. 이게 참 꿈이지. 성경 밖의 삶은 헛꿈입니다. 예? 오늘 강대국들, 부자들, 사장, 왕회장들 다 헛꿈 거예요. 죽을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야. 그러나 이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에사야, 야, 착각하지 마.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지. 아브라함과 나하고 친구지간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 많아도 난 하나만 택했어. 이삭만. 그렇게 가짜는 쫓아내 이게. 그 다음 야곱을 택했어. 그 다음 유다를 택했어. 그 다음 다윗을 택했어. 솔로몬을 택했어. 수르바벨 택했어. 예수를 택했어. 요한을 택했어. 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구원의 족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예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만 간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복을 아무나 못 가지고 가요. 끌로 파도 안 파요. 응?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문자할 때 목수들이요. 예? 못이 없을 때 전부 나무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뚫는 그 연장이 뭔지 압니까? 끌이 끌어요. 끌이 이렇게 생긴데 그걸로 턱 때려서 이렇게 구멍을 파.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꼽아야 돼. 그래서요? 그래 문을 맞춰놔. 요즘 다 기계를 하지만 옛날에는요. 목소가 점 하나씩 끌로 구멍을 파. 근데 하나님 복은 끌로 파도 안 파야죠. 못 파가. 절대적이라. 그 마귀는 괜히 야곱을 보고 막 깨물락하고 막 잡아먹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요. 복을 주게 돼 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서입니다. 테스트멘트. 맹세했습니다. 예? 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친구 삼고 이삭에게 맹세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언약을 이뤘어요. 성취했어요. 그 야곱 열두 지파가 가나안 복지 들어갔잖아요. 응? 홍해 건너와서. 응?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가면은 이제 이 땅을 이 천년시대 땅을 열두 지파에게 나눠줘요. 나눠줘. 응?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응?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사랑했는데 에서야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야곱을 미워하느냐 이 바보야 응? 그 말이에요. 그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에서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미워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내가 잘못해서 몰라가지고 했다면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했는데 미워할 턱이 없지요.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복받아야 되지.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이제 새 시대 가면은 하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도 좋지만 돈도 좋습니다. 안 돼. 예수가 1번이지 돈은 3번이야. 예수 1번, 내가 2번, 돈은 3번. 그 순서 바뀌면 허사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항보하였으니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박살났죠. 우상 숭배죄 때문에 우리에게 부추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그게 성경 밖의 말은 다 망하는 겁니다. 헛된 말입니다. 그 말 마하면 많이 맞아 죽습니다. 벌이 큽니다. 그렇게 보는 대로 말하지 말란 거예요. 우리는 눈도 귀도 입도 잘못됐어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말할 때가 많거든요. 잘못된 것도 모르고. 하나님 뭐라 계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기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몰래 감춰놓고 일하는 거예요. 깨야 깨. 수수께끼와 같아.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 일을 덤벼들어서 간섭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늘에 장로님이 24명이 있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땅에 모든 교회를 다 결제해가지고 면류관을 땅에 벗어나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면류관은 이단대로 이란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면류관을 받아놓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전도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요. 다 무효가 아니에요. 다 보상해줘요. 갚아줘요. 당장은 모르지만은 하늘 본부교회에서 전부 결제를 해서 점수를 막여놔요. 그 전도 점수가 몇 점 같아요? 전도한 점수가 오늘까지 한 60점은 될 것 같아요? 50점은 넘어갔겠죠? 쟤는 안 했어요? 그건 빵점이다. 빵점. 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대적한 사람이 노래 불러요? 이게 유행가야.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 무시한 사람이 땅을 판을 치고 사라지면 강대국들이.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는 말 하나님 듣고 계세요. 뭐 입을 덮어서 혼자 말해도 듣고 계세요. 그게 말 조심해야 돼. 자, 노아가 방주 타고 나와서 기분 좋아서요. 아이고, 배를 만들 때는 막 땀나고 힘들고 막 잣나무만 보면 잘라다가 배를 만드는데도 그 예수님이 또 노아를 사랑했는데 야 아무나무나 갖다 아무나무나 갖다 하면 좋아. 옆에 나무 도토리 나무 무슨 뭐 잡목이 많잖아요. 그 아무나무나 잘라서 배 만들면 되는데 꼭 잣나무만 잘라서 배를 만들겠단 말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훈이요. 순종해.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해야 방주가 되지. 네 마음대로 만들면 방주가 안 된다 이게요. 그 방주를 만들 타고 나왔어요. 그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십 년 만들 것 같아. 길이가 150m, 물이 안 새게 그 구멍을 다 막아야 되고 역청으로, 예? 역청 좀 콜타로 기름 찌끄레기로 막아놓고 그랬는데 비가 40일 쏟아지니까 그 산에 배가 물 위에 딱 뜬단 말이요. 기분 좋지. 기분 좋지. 그래서 배가 덩실덩실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막 죽은 걸 보니까 막 기가 막히는 거라. 창문을 내다보니까. 그래, 아라라트 산에 배가 딱 멈췄어. 5개월 딱 끝나니까. 그래, 7개월 있다가 물이 잦아져서 나와보니, 포도나무도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포도주를 좀 담아가지고 시금포 맛이었어. 아, 달콤하다, 달콤해. 포도주가 달콤하지요. 동동주 같아, 동동주. 지금 먹었어. 그랬더니 취했어. 그 열이 났단 말이요. 그래서 더우니까 옷을 벗었어.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아들이 봤어. 둘째 놈이. 그 잘못 보면 이제 저주받아요. 아, 노아가 옷을 벗은 것은 노아의 사건이지 다른 사람 간섭하면 안 돼요. 예? 남이 벗든지 입든지 왜 간섭해?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 놈이 이걸 흉을 봤다니까요. 그 저주받은 것이 우리의 큰 거울이요. 나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 난 말 안 했습니다. 7년 동안 배우면서도 다른 사람 말이 많아. 대구의 배 목사는 어떻게 말이 많은지 뭐가 저렇고 뭐가 이렇고 앉으면 공부를 하라고 자꾸 연필을 약삭하면서 이 목사 비판하고 저 죽겠네. 지금 죽었어. 죽었다고요. 왜 하나님 시대의 대표종에 하는 일을 왜 간섭해? 네가 무슨 걸리러? 그래서 안 시켜 가서 지금 안 시켜. 저주받아가지고. 예? 나도 내보다 두 살 좀 많을 거예요. 응? 한 80 됐겠네, 이제. 그 불쌍하단 말이요. 응? 그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어요. 응? 예? 왜 하나님 쓰는 종을 갖다 손가락질해? 응?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지. 응? 그 노아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왜 아들놈이 꽁창꽁창 아버지 옷 벗었다고 왜 흥을 봐? 응? 그 잘못됐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안 될 뿐더러 저주받았는데 그 편하긴 편해. 분한받으니까 새까맣게 세수도 안 해도 되고 목욕도 할 필요 없지. 까만 게 뭘 목욕을 해.
체험 안 돼.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6장 이하의 교훈이 양심 시대 큰 교훈이요, 거울판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큰아들 편에서 가야 돼. 셈의 장막에 축복의 산에서 축복권이.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마디로. 그럼 셋째 놈은 뭐냐? 순서에 따라서 야벳은 물질이 창대했다가 셈의 집에 와서 3대 절기로 복받아 가라. 그래서 셈의 집에는 가난한 집이지만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권, 선지서에가 다 이루어지되 셈의 장막에서 예수님도 셈의 장막에 태어나서 십자가 승리하고. 예수님 얼마나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 얻어먹었어. 근데 만왕이 왕이더만. 근데 야벳은 뭐요? 미용불소, 얼굴 하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 초막절 오면은 유월절도 유다집에서 셈의 장막에서 오순절도 그다음에 초막절도 동방 땅 그 한국서 그 한국이 이제 앞으로 정리하면요 얼굴 하얀 사람이 막 진을 칩니다. 와서 아이고 형님 형님 이 귀한 제단을 감춰놨네요. 진작 나타내시지 않고요. 이사야 45장 14절에 응? 15절 했죠. 아버지께서 감춰놨다. 이제 나타냈다. 이제 왔습니다. 응? 그래서 59장에 18절에 서방 사람은 떨고 떨고 해 돋는 쪽에 동방 사람은 신이 임해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의 재물이 동방으로 막 들어온다께 무거운 거는 배로 실고 가벼운 건 비둘기같이 막 비행기로 날라오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너를 안 섬기면 죽인다. 결론이 60장 12절에 너를 고레스를 수르바벨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를 대적하면 너 죽는다. 이 결론이. 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에서는 누구냐? 갈로 바깥이요. 저주 자식들이요. 저주 자식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은 복을 줘요. 야곱의 집에 복을 줘요. 어떻게 복 줍니까? 복 받을 자격 없어요. 그 복을 받도록 예수를 보내서 죄를 담당해라. 야곱의 집 죄가 너무 많은데 예수니까 다 담당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야곱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켜서 그의 예수님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서 만왕왕이 됐어요. 그 우리는 예수 공로로 복받았지 우리는 아무 복받을 조건 의가 없어요. 죄만 졌기 때문에 죄만 졌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항묵게 하되 에서의 계통은 멸망이요 아마겟돈으로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열두 지파가 기업을 나눠 차지하는데 항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아니 야곱이 맴맞고 쫓게 댕길 때 그렇게 그 꼬셔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 잘 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그 사탄 뱀의 마음이지. 내가 너로 항묵게 하리라. 세일사나 쉬운 산이 안 보이느냐. 세일사나 저주받은 산아 응? 너와 에돔 온 땅이 항부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요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49장 7절서 22절에 에돔의 멸망에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받았어요. 멸망 자식이 누구냐? 야곱밖에는 멸망이다. 그 야곱의 집은 크게 무너진다. 왜? 마귀가 공격하니 못 견뎌요. 못 견뎌. 아담이 무너져서 뱀의 게임에 그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이 왔지만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그 도미노 형상인데요. 아담부터 착 넘어지니 아벨 계통, 노아 계통 쭉 와서 마귀가 미니까 힘이 약해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힘이 세니까 탁 치니까 쫄르르 떠서 올라가 섰어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예요. 구약 사람도 예수, 신약 사람도 예수, 환난 시대도 예수, 지금도 예수, 예수가 만족해야 돼요. 예수 한 분, 예수 두 글자로 웃음이 나고 만족, 기쁨이 있어야 되지요. 풀이 죽어서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우울증이 오고 어? 응?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일이 안 될 때는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 우울하고 우울증은 좀 다릅니다. 우울증은 습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 우울은요, 일이 잘 안 되면 걱정이 돼 우울해요. 우리가 어떤 뭐 공무원 시험을 친다는 아이들이 시험 치면요, 그러면 떨어졌어. 그때는 걱정돼, 아이고 왜 떨어졌노. 근데 한 달 있으면 안, 그러면 못 쓰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계속 울렁울렁 걸어. 밥 먹고 잠자면 눈만 울렁울렁. 그건 병이에요. 마귀병. 근데 우리가 세상 일에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는 걱정스럽지만 그때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 계속 온다면 그 병이에요. 그렇지 않죠? 계속 울렁거려? 그렇지 않지? 시험을 받을 때 걱정되지. 근데 그 지나가면 정상적이죠. 그 야곱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이 와요. 잘 안 될 때, 성경도 못 할 때, 전도 못 할 때 걱정스러워. 그 전도하면 또 괜찮아. 정상입니다. 33자입니다. 자, 창세기가 동방 역사인데 우리가 지금 동방에서 오메가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부터 줄줄이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아버지가 불쌍해서 예정을 이루려고 야곱의 집에 왕 독생자를 보내주시되 성경대로 가장 낮은 자리로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의 피난길 거쳐서 아주 천대꾸러기 사는 나사렛 거지촌에서 사시다가 버림받았던 갈릴리 이방에서 큰 빛을 비춰서 하늘의 빛을 땅에 비추어 큰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사도들이 씨를 뿌려놨는데 이제 거둬들이는 종말의 동방의 역사로서 초막절로 알곡을 만들어내는 제일의 큰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고 와사오니 종으로 불려왔으니 종이 순종할 따름으로 주인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의 일을 거르치고 망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악한 종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항상 여수 마음을 가지고 남 살려볼 마음으로 지실한 마음으로 마귀와 싸우는 큰 전쟁에서 7.8기로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용기를 주시고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 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곳의 양떼들도 주여 회복시켜 구원 주시되 말씀대로 힘을 받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온산에서 만날 수 있는 첫대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재단을 아버지가 세워싸우니 역사도 아버지 가시니 성령님이 완전하시니 저희들은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게 될 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저질렸습니까? 주님 대언기도로 다 없애졌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아버지가 받은 철장 어세를 주심으로 근세 종들이 모여서 중앙재단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한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셋이 함께 복을 받게 세계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만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